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나를 바로 세우는 사마천의 문장들, 인간의 길입니다. 지은이 김영수, 출판사 창해.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흘러버린 2년간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행동 방식이나 습관, 그리고 기술마저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온라인으로 들어가 버렸죠. 인터넷이 마치 제2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의 삶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져 버렸고,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유행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쳐다만 보기에도 벅찬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큰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문학 붐이 일면서 동양 고전에 대한 강의나 TV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문학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죠. 세계 속에서 미운 털이 박힌 중국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이 변하는 속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감하기에는 확실히 예전보다 관심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양 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셨던 분들은 수백 년이 지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책들에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고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읽어보지 못한 분은 있어도 제목을 모르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동양 명언 고사성어의 상당 부분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기의 본기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재미있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읽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풀이해주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낭독할 인간의 길도 사기의 일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 책입니다. 사자성어와 함께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사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2018년에 출간된 책인데 지금 낭독하는 2021년의 세상과 어찌나 똑같은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인간 사는 세상 다 똑같다는 생각과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똑같이 되풀이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부끄러운가를 아는 사람. 과염선치, 염치를 모른다. 과염선치의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염치가 드물다는 뜻이다. 치는 부끄럽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 글자가 아주 흥미롭다. 귀를 뜻하는 이와 마음을 뜻하는 심자가 합쳐져 있다. 마음의 소리 또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곧 부끄러움이란 얘기다.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이 성어는 변방에 있던 서남이 지역이 한나라가 무력을 앞세워 침입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동요하자 한무제가 그 동요를 가라앉히고자 문장가 사마상여에게 작성케 한 경문에 등장한다. 사마상여는 파, 촉 지역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먼저 아버지와 형님이 가르치지 않아 아들과 동생의 행동이 신중하지 못한 것이고 백성이 염치를 몰라 풍속이 튼튼하지 않은 것이다. 잘못은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제대로 알고 고칠 수 있다. 명말청초의 혁신사상가 선산 왕부진은 배움과 실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배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좋아하기란 어렵고 행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꾸준히 하기란 어려우며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쉬워도 왜 부끄러운가를 알기란 어렵다. 이것이 호학, 역행, 지치, 삼자의 관계인데 왕부지는 지치를 특별히 강조했다. 누구든 언행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받으면 이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대개는 나무란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적반하장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쉬워도 왜 부끄러운가를 알기란 어렵다는 말의 의미다.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는 이유를 알고나 있을까 의심스러웠는데 왕부지에 이 말을 접하는 순간 깨달았다. 저들은 부끄러워할 줄만 알았지 왜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이다. 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반면 염치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심지어 죄값을 치르고도 뉘우침이 없다. 염치를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순수성을 되찾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염선치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날카로운 칼인 셈이다. 염치를 모르고 행동할 때 그 칼에 자신의 가슴이 베이게 해야 한다. 멈출 줄 아는 지혜. 도고 익안. 도는 높을수록 편안하다. 행복은 만족에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만족의 정도가 어느 선이냐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욕구를 충족시켜야 행복할 수 있다는 서양식 논리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인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은 이 서양 속담을 행복은 만족해 두는 데 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만족해 한다 라는 것은 만족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의미다. 이는 어느 선에서 만족에 대한 욕구를 멈춘다는 뜻이고 그럴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양 속담을 동양의 사유로 풀이한 셈이다. 유방을 도와 천하를 재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세 인물을 흔히 서한 삼걸이라 부르는데 한신, 소하, 장량이 그 주인공이다. 한신은 너무도 유명한 고사성어인 토사구팽으로 삶을 마감했다. 소하는 재상이 되긴 했지만 평생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반면 장량은 절정의 순간 자리와 부는 물론 명예까지 버리고 떠남으로써 여생을 유유자적하게 보냈다. 장량의 사당에는 그런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두 글자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바로 멈출 줄 안다 또는 그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의 지지다. 어떻게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걸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열이면 열 사나운 목소리로 돈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돈은 높을수록 편안하고 권세는 높을수록 위태롭다는 도고 이간, 세고 이귀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한나라 초기 중대부 송충과 박사 가이가 점쟁이 사마계주의 말을 들은 뒤 나눈 대화에 나온다. 돈은 높을수록 편안하고 권세는 높을수록 위태롭구나. 빛나는 권세를 쫓다 보면 몸을 망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대저 점쟁이는 점을 잘 치지 못해도 복채를 빼앗기는 일이 없으나 임금을 위해 일을 잘 못하면 몸둘 곳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 차이는 머리에 쓰는 관과 발에 신는 신발의 거리만큼이나 크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명의 상태에서 만물이 비롯된다는 것이구나. 천지는 넓고 만물은 가지각색이지만 편안하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여 처할 바를 알지 못하겠구나. 나와 그대가 어찌 그 점쟁이의 처세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는 갈수록 더욱 몸이 편해질 테니 약 2000년 전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내린 현실 진단이다. 그들은 빛나는 권세를 쫓다 보면 몸을 망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그건도 서슴치 않는다. 문제는 도대체 도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분수를 아는 것, 혹시 이것이 도가 아닐까? 분수는 수를 나눈다, 수를 헤아린다는 뜻으로 여기에는 헤아려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분수를 아는 것, 즉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경지가 바로 도고이간의 경지다. 도가 높을수록 자세는 한없이 낮아진다. 그리고 자세가 낮을수록 몸과 마음은 한결 편해진다. 귀는 나쁜 말에 관심을 더 갖는다. 적, 회, 소, 골. 헐뜯음이 쌓이면 뼈도 깎는다. 적회소골은 불세출의 유세가 장이가 위나라 왕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잠시 장이의 말을 들어보자. 신이 듣기에 가벼운 깃털도 많이 쌓이면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사람도 때를 지어 타면 수레의 축이 부러진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이고 여러 사람의 헐뜯음은 뼈도 깎는다고 합니다. 가벼운 깃털도 많이 쌓이면 배를 가라앉힌다는 적우 침주부터 가벼운 사람도 때를 지어 타면 수레의 축이 부러진다는 군경 절축,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는 중구삭금까지 모두 기가 막힌 표현들이다. 여러 사람의 헐뜯음은 뼈도 깎는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더라도 계속 이야기하면 사실이 되어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든다는 점을 절묘하게 비유하고 있다. 이것이 설득의 힘이자 유언비어의 힘이고 여론을 몰아가는 고전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장이의 말은 국어에 인용된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성을 만들고 여러 사람의 입은 쇠를 녹인다는 속담에서 나온 듯하다. 전국책에도 같은 성어가 나온다. 적회소골은 중구연금과 함께 쓰이기도 하며 거의 비슷한 의미의 적회소금, 헐뜯음이 쌓이면 쇠도 깎는다는 뜻이나 적참마골, 헐뜯음이 쌓이면 뼈도 간다와 같은 성어를 파생시켰다. 유언비어는 출처가 분명치 않고 반복되면서 의미가 변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지역감정 관련 발언들은 유언비어가 아닌데도 쇠를 녹이는 위력을 보여왔다. 나쁜 정치에 대한 백성의 분노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내뱉은 그 말은 화살이 되어 결국 자기 입으로 날아들기 마련이다. 인간은 대개 칭찬의 말을 듣기 좋아한다. 하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비방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곤 한다. 이것이 바로 인성의 약점이다. 모든 화근이 입에서 시작된다. 치아위화. 치아가 화근이다. 치아가 화근이다 라는 의미인 치아위화는 남을 비방하는 바람에 화를 불러왔다는 속뜻을 갖고 있다. 이 성어의 이면에는 기원전 7세기 무렵 진나라에서 일어난 복잡한 정쟁이 얽혀 있다. 진나라 헌공은 제위 5년째 되던 해 여융족을 징벌하고 여희와 그 동생을 얻었는데 둘 다 총애했다.
그런데 여희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태자 신생을 헐뜯고 모함해 결국 죽게 만들었다. 헌공이 사망하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쟁이 일어나 여희의 아들 해제와 여희의 동생이 낳은 도자까지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을 두고 사마천은 군자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경에 백옥의 반점은 갖고 닦을 수 있으나 잘못한 말은 고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애초에 헌공이 여흉을 공격할 때 젊게 치아가 화근이 된다고 나왔던 바 여흉을 쳐서 여희를 얻고 그녀를 총애하였으나 마침내 그 때문에 난이 일어났다. 이는 곧 여희가 태자를 비방하여 죽게 함으로써 내란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당시 여희는 꿈에서 태자의 생모를 보았다며 태자에게 생모의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제사 음식을 헌공에게 올리게 했다. 여희는 몰래 음식에 독을 탔다. 헌공이 제사 음식을 먹으려 하자 여희는 짐승과 시종에게 시식하도록 하여 독이 들었음을 밝혔다. 헌공은 당연히 태자를 의심했고 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태자의 동생들 역시 여희의 모함을 받아 타국으로 망명했다. 모든 화근은 입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말을 잘못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자신과 남을 망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사적인 이익 혹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말은 삼가야 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혀는 칼보다 강하고 말은 총보다 무섭다. 혀와 말은 양날의 칼이다. 말의 가치는 조심할수록 올라가고 인간의 가치 또한 달라진다. 그래서 언격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다.